제주도가 내년도 공공주택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전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이번처럼 의회 패싱이 한두 번이 아니라며 집행부를 질타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바랍니다.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공헌이 심사하고 되었으므로 있는 가운데 또다시 의회 패싱 관계 공무원 논란이 여러분 불거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주택 사업 예산으로 모두 100억 원을 편성하면서 제주도의회 심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제주도는 당초 중기공유 재산관리계획에서 공공주택 사업 예산 40억 원에서 60억 원을 늘린 모두 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 편성할 경우 도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한 겁니다. 원칙과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저는 네,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행정에서 사전 절차 같은 그리고 사전 계획들을 철저히 준비했다면 이런 일은 없겠죠. 공공주택 부지의 그 선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그 계속 그 반영을 못 시킬 우려가 있어서 의원들은 사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되풀이되는 집행부의 절차 무시에 일침을 가하며 공공주택 관련 예산 삭감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아마도 예결위에 가서도 또다시 지적받을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 이제 의원님들과 함께 의견을 나눠서 이렇게 사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무턱대고 올려놓으면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의원님들한테 공 떠넘기듯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관련 예산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일었습니다. 개념 정립과 도민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전 선포를 위한 컨퍼런스와 홍보비 등을 책정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아직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비전 선포식을 하고 9천만 원 예산 들여가지고 그거 한다는 거는 샴페인 너무 일찍 터뜨리는 거고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주 70만 도민이 관심이 없다고 봅니다. 15분 도시를 하겠다.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미리 이런 홍보, 마케팅 그리고 추후에는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라고 예산이 이렇게 반영됐는데요. 이거는 좀 너무 빠른 거고. 15분 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무턱대고 선진 사례를 쫓을 게 아니라 제주의 지형과 문화, 인구 밀도,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